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2편 8째 이야기, 3일의 암흑. 몇 번씩이나 벌을 받은 후에야 겨우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은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개구리가 궁전 온 사방에 펄쩍거리고 더러운 이와 파리떼가 숨막힐 정도로 득실득실거리는 것을 보고서야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시하지 못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앙이 끝나자마자 그의 마음은 다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는 좀 더 고생을 맛봐야 했나 봐요. 곧이어 애굽의 가축들이 수천 마리씩 무더기로 죽어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심한 부스럼이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바로에게도 부스럼이 옮았어요. 그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마술사에게까지 부스럼이 옮았어요. 그 다음은 애굽에서 전에 구경해 본 적이 없는 맹렬한 폭풍우와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이 내리 쏟아졌어요. 나무란 나무는 모두 쓰러지고 쌀이며 보리며 몽땅 휩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나마 폭풍우에 남겨진 채소들을 죄다 갉아먹었어요. 나라의 구석구석이 황무지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망하고 굶주림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나 하고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암흑이 땅에 내리덮였어요. 너무나 어두워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3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네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바로 자신도 떨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별빛조차도 없었어요. 어둠이 너무 짙어서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재앙들을 생각할 때 이 암흑은 정말 견딜 수 없이 큰 고통이었어요. 암흑이 3일 동안 계속되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왔어요. 어떻게 바로가 그들을 찾아냈을까요? 아마도 군인들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의 불빛이 보일 때까지 어둠을 헤치며 갔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모세와 아론은 궁전에 인도되었어요. 그들이 오는 길은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오가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섭도록 조용한 가운데 가끔 개 짖는 소리나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두 사람이 앞에 서자 바로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가라!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바로가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는 히브리인들의 탐스러운 소떼와 양떼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히브리인들도 그들의 가축들을 가지고 가야 하며 제사 제물로도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 바로는 전보다 더 미쳐 날뛰었어요. 나를 떠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모세는 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따끔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모세는 노기에 찬 목소리로 바로에게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닥칠 끔찍한 재앙을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때부터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아론을 옆에 세우고 길을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은 놀라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열 번씩이나 바로를 만나보고도 또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제 그들은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일하고도 애굽인들에게 받지 못한 품값을 받으러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품값으로 금, 은, 보석들을 달라고 말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밀린 품삯을 주었어요. 그때 고센 땅에 있는 모든 히브리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오늘 밤은 여호와의 구원의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우리를 보낼 것입니다. 짐을 모두 꾸리고 긴 여행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내일 우리는 자유를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방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인들에게 시달리고 몇 번씩 감독들에게 두드려 맞았던 늙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정말 우리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어디로요? 엄마가 말씀하시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요? 그래, 우리가 가려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엄마가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들은 기쁜 함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이야, 신난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